250회 정도.
주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눈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나누시고 정기당의 결과 보고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기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모든 회의를 중지하기로 했고요. 교회 설립 20주년 임직식 등 공식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남전도의 총회 결과 보고입니다. 신임 임원진은 회장의 이기진 집사님, 부회장의 강서국 집사, 초구의 김대영 집사, 서기의 강남구 집사, 회계 최영구 집사입니다. 나머지 결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격상,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권고함에 따라서 온라인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단, 교회당 좌석수의 20% 입실이 허용되므로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일 저녁 기도에, 주일 예배 등 정규 예배 시간의 20%까지 인원을 제한합니다. 5번 교우 동정입니다. 12월 3일 수능을 보니까 지정원 학생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언택트로 지원 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육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할렐루야.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드리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표원함도 주보 1면 보시고 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을 가고 나가서 사람을 감동할 때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선배명사 출사 생활교역 가정수도원으로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나누기를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인과 병부의 하나님을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성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의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어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선택받은 자녀로서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담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은 믿음, 다윗이 맨손으로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몸된 주의 병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때 몸된 교회가 비록 외형적으로 초라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조와 성교에 앞장서는 참교회, 이 땅에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적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적정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사역을 넓혀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 사업장과 처소처소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첫 목자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진정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남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사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류의 주님을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원사 존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고 젊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그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가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과거에 죄사하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우리의 일을 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받으려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시간 안계정 목사님 특성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기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이 민족 공동체가 방심하는 바람에 3차 대유행기를 맞이하여 이제 다시 비대면 온라인 집회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동안 파괴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휘자가 대표로 찬양하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좌석에 20%를 넘길까봐 아주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도 안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지금 3차 대유행이 지금 어느 것을 의미하냐면 그 전쟁 중인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적국과 전쟁 중인데 대공습, 마치 미국의 B2B기가 이렇게 막 그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들은 독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거예요? 네? 미사일 막 떨어진다니까? B2B가 막 와서 폭격한다고 경고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여러분 이 미사일이 공습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교회 오세요. 오늘 오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도 왔어.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그냥 목숨을 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보면서 독한 믿음을 가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신합니다. 시작. 이게 자녀 두세 명 낳고 결혼생활 한 20, 30년 이상 하다보면 그 교회에서 보이는 여자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집에 가보면 알아.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 우리가 뭐 때문에 아니냐? 간단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요, 질서정연하게 사람을 전 과목을 통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인류의 늑대소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늑대가 키우니까 늑대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늑대처럼 살아요.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이게 늑대같은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자연만물 다 파괴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서로 이리로 물고 뜯고 난리들이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골치 아파.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믿음을 갖고 있어. 근데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특징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미 믿음의 정의는 끝났으니까 믿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내 믿음인지 하나님의 믿음인지 이 확신이 내가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 자, 이 조직신학 중에 구원론 중에서도 그 소명중생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명화 이 아홉 개 중에서도 회심이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되는데, 그 믿음만 성령이 하는 일이면서
즉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수동성. 수동적이라는 게 그 말이잖아요. 수동태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동성이 있다. 믿음의 수동성. 그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본문에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달라서 받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대상자가 주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생일날 김미정 원사님이 그 신민정 집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 생일 선물 벤츠 한 대만 사줘야지? 그러면 딱 그래요? 무슨 요구도 몰라고. 그건 선물이 아니죠. 응? 엎드려 절박지죠. 그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선된 겁니다. 가장 우선된 거.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혹시 사람들은 믿음 그러니까 빌리브로 생각해요. 빌리브. 그냥 뭐 그냥 믿어주는 거. 예를 들어 누구한테 지금 통장을 받겠는데 이 사람이 절대 그 돈을 빼갖고 안 쓸 거라는 그런 식으로 믿는 게 믿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가져주는 걸 배웠죠. 소명 단계에서 외적 불신, 즉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그랬으면 이상하게 가라감독에서 내가 믿게 되면 그 내적 부르심, 즉 성령이 임재하게 되죠. 내주하게 되죠. 한번 내주한 성령을 떠나지 않으시죠.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어떻게 크게 할 수 있냐면, 너희에게,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을 직역해버리면,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거저 은혜를 주셨나니, 즉, 그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고난받는 것도 니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그냥 거저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대상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고 싶은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막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지대진 미사일이 막, 그, 이, 대공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 앉아있는 게 뭐냐? 그분이 이제 믿게 만드신 거 나를, 이게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인간들은 뭐가 있냐면, 이 특별한 사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오해하게. 특별한 건 뭐냐면, 특별한 게 뭐예요? 네? 특별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밥을 먹는데, 아, 진짜 그, 롯데 호텔 2층에 가보면,
20몇만 원짜리 식사도 있대요. 와. 아무튼, 그거 얻어먹을 때, 넘어가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춘겨울철날 김장김치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넘어가겠냐고. 근데, 아무튼, 그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네? 또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이다, 신유다, 예언이다. 성경 막 복해.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뭐, 그 무슨 미아리의 정직과 하나님의 역사를 헷갈리게 만들어라. 아무튼 특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뭐냐면 특징적인 게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유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선물은 은사인데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어떤 불가분적인 효과나 어떤 유명한 뭐를 해가지고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일반한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승자 보살님 댁에 놀러 갔는데 보석함을 우연히 열었더니 물방울 다이아가 20억짜리였어요. 20억짜리. 왜 웃지나봐요? 나 그냥 건너 싶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본 사람들은. 네? 본 사람들은. 동네방네 떠들죠. 그게 너무 좋은 면 되면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막 알리는 거. 그 은사가 최고란 거예요. 일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다섯 마디 잘 가르치는 게 더 낫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유별나게 해가지고 유별 잘 그건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 같은 고만 백성인데 내가 너보다 더 낫거든 이거예요. 무슨 거예요? 엄청 교만입니다. 특별한 은사는 교회에 독이 돼야 돼요. 교회. 성도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최고예요. 아무리 막 울리는 꽹과리와 별 비나이지 다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 성경을 또 바울사도 이렇게 멋있게 좀 나처럼 저렇게 꽝! 하고 써버리지. 아무것도 아니니라. 제가 썼으면 꽝이니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사. 여러분 다 은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바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사랑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선물을 진짜로 김희자원 사장님 생일날 진짜 벤츠를 사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어마어마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주일 성도 알아보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을 우리 안에 잠재된 어떤 능력이 나왔고 막 믿음을 때로 될 때가 그러면 발칵발칵 일어나고 막 그런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실망도 큽니다. 여러분, 병자 갖고 안 시키다는 대로 100% 잘하던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성결교단의 그 장로님 한 분이 전국적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원래 깡패 출신인데,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낫더래. 근데 그분이 뭘 하면 확률이 한 50% 정도 된대요. 가능한가요? 왜요? 우리 약하니까. 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응?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수동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의 수동성에 중요한 거는 인격적인 성령이 나한테 방문해서 나한테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의 인격성.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슈퍼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냐면, 이 인격적 성령이 내재하게 되면, 인격적 그리스도인 됩니다. 베리아 성도처럼 신사적이고, 품이 있고, 그리고 인격 자체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로마 병적이 칼로, 창으로 푹 찔렀다고, 아예 아파! 하고서 내려가고 막 땅띠 때리고 멱살 잡고 싸우다가 다시 올라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한쪽이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엑스타시라는 현상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처럼 막 주입하고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이건 뭐냐면 성령이, 인격적 성령의 역사를 비인격적 성령으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비인격적이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인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능력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이고 뭔가 막 베풀고 막 자기가 뭔가 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라고. 이름에 꼭 광자가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이, 이 교리는 그 개혁주의 노선에서, 즉 장로교단에 박형룡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의 조직신학과 조성만 교수의 조직신학,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구원론 파트에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강웅산 교수가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그 강웅산 교수의 교재를 제가 매주 봅니다. 이 모든 게 다 합치고, 거기다가 우리 안 박사가 지체했었는데, 그 뭐야, 후쿠마의 조직신학, 대역주의 조직신학책. 그래서 조직신학책을 한 6, 7권을 쭉 정리해놨는데, 감사하게도 또 여기 갑자기 책집 쭉 늘었는데, 아, 조직신학 책들이 눈에 많이 띄어. 내가 꼭 사고 싶었던 책들. 특히 원서들. 원서 비싸거든요. 한글 책보다 한 10배 비싸요. 좀 싼 거는 한 7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격적 내주하심이 비인격적인 것을 전락을 시켜버리는 것이 누구냐? 그 교만한 특별 인사의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 인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괜히 그것까지 놀시다가 안 돼요. 특별 인사를 주세요.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우리가 정말 확실히 기도하면 병고치고, 그리고 또한 맞췄던 문제와 해결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특별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천박하게 만들어버린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망신을 불교신자나 외부 사람이 망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망신을 같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 복음을 전 거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기독교의 망신을 시켜. 그리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같은 사람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게, 적중이 제일 무서운 게 내부의 적. 내부의 적. 통일된
교리가 있는데, 통일된 방침이 있고, 통일된 신학이 있고, 전 세계에 합치된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교의죠. 이 몰입을 통해서 막 잃어버리고, 정신.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누가 되주신 거예요? 예? 누가 되주신 거예요? 나. 여러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예요. 그럼 나라는 주체가 어디에 몰입되었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저는 실제로 본 겁니다. 70년 때 그 이단이라고 지칭됐던 어떤 장로교파가 부흥하는 것을 가보지 말라는 걸 슬쩍 봤어요. 초등학교 때. 보충력이 아니었죠. 왜냐면 동네에서 뭐 하나면 그때 우르르 몰려다. 서커스도 하고 막 부흥도 하고.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처녀가 입에 흰가품 물고 막 떨어지는 그런 데서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귀신 들린 자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런데 다 크고 나서 전 세계적인 교의, 정통 교의학들을 모아갖고 보니까 전혀 아닌 것을 한국 교회 일부에서 극일부라고 해야지 또 대자수는 큰일 난다 이거. 야, 목사 힘도 없고 뺨도 없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다 돌아가셨고 인간적으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는데 누가 주셨는데 나한테 주셨는데 나란 주체가 아무데나 가가지고 뜨거워진다고 해갖고, 무슨 난로도 아닌데 뜨거워진다고 해갖고, 막 아무 데려갖고, 자기를 몰입해갖고, 나라는 주체를 망각한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러나, 거기가 끝나면 좀 섭섭하죠.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능동성이다. 능동성.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특성. 자, 첫 번째로 또 따라합니다. 믿음의 수동성. 자, 두 번째 또 따라합니다. 믿음의 능동성. 아, 정반대네. 정반대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 믿음의 수동성을 전제로 하는 게 능동성입니다. 수동성을 전제로 하는 게 능동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그게 능동성이라는 거예요, 능동성. 그 믿음은 뭐냐? 우리의 능동적인 동작이에요, 동작. 막 움직이는 거. 여기에는요,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난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요. 그리고 이 능동성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 능동성이라고 할 때, 우리 능동적이니까 내가 가서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는데, 능동성의 특징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야, 나 이 표현, 이 표현은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라인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 능동성. 예수를 붙잡는 것.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갖고 오는 길에 약복강가에서 그 어떤 존재하고 씨름을 하죠, 밤새껏. 그러면서 한덕벽 가격을 당했어요. 여러분, 겨울철 조심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 한덕벽 고관절 여기 부러졌다가는 그거는 생사가 오갑니다, 생사가 오고. 그러니까 눈이 온 날은요, 믿는 날은 교회 오지 마시고 올라지게 돼요. 불안해. 두 번째로 뭐냐면, 아이젤. 아이젤을 꼭 사요. 아이젤. 그래서 일단 60 넘었다. 아이젤 사갖고 그 눈길을 그걸 밟고 가면 별로 안 늙거리잖아.
아이젤 목사님. 근데 야곱이 한두 뼈 부러졌네? 이거는요, 생사가 오가는 거예요. 생사가 오는. 젊은 야곱이 아니에요. 귀양하던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러졌는데, 여기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뭐, 씨름하는 게, 여기 다리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응? 다리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누가, 뭐더라? 그, 하체 근력 운동을 하면은 혈당이 엄청 떨어진다 해갖고, 그 자전거 기구하고, 앉았다 이랬다가서는 기구 10년만 밖에 안 돼. 앉았다 이랬다가 그 기구에 있다가 매일같이 했더니, 그 혈당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허벅지를. 근데 여기서 이게 힘이 딱 부러져 아무것도 못해. 이제 완전히 닥치냐. 소위 말해서, 그 좀 이런 장애인이라 점잖게 그러지만, 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병신표를 써요. 완전히 이게 뭐 아무것도 못해. 내가 아무것도 못했을 때 결국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야곱이 매달려요. 야곱이 매달려요. 대롱대롱. 대롱대롱 끝까지, 끝까지 붙잡으니까 그때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그 매달린 모습 그 자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자체가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 허드 피팅 장로가 지난번 태풍 왔을 때 그 한 태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 또 태풍이 또 온다고 하니까 벼가 쓰러졌는데 겨우 세우고 있는데 목사님 이만 한번 도우면 나 올해는 다 끝장납니다. 아니 쌀팔에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저도 기도를 부탁하는데 목사님 태풍 좀 지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른 분한테 했더니 피식 웃어요. 양 목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비교가나? 그래요. 그 말은 아주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뭘 봤냐면, 뭘 봤냐면, 우리 성도가, 그래도 양재룡 목사 밑에서 20여 년 교육을 받았던 그 성도가 태풍이 온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예? 비상적 뉴스에 의지하지 않고 삶의 자세가 그냥 야곱처럼 완전히 몸이 망가져 아무것도 못할 때 대롱대롱 된다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매달린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받지도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죠.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바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기야로 그 보이지 않았어. 히브리서 11장 39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 결국은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랍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그 약속을 본 자들이다. 우리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오히려 부러워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응답된 거예요? 응답 안 된 거예요? 나는 응답 안 됐지만 하나님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자굴에 손을 놓고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놀아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내가 살았을 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청발종합교회라는 그 빌딩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걸 아버님이 되찾기 위해서
그 학교 측하고 막 좀 분쟁, 그 소송된 걸렸고 8년 동안 교회였고 그 빌딩할 법을 찾았어요. 처음으로 교회당 생긴 거죠. 사실 학교 강당에서 얘네들이 교회였는데. 근데 찾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1500명이라는 교인이 지금 뭐 지금은 그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세요. 지금 물어보니까. 한 시대,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건물 때문에 아버지 심장을 열고 심장 수술도 하고 스트레스 얼마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금 보면서 지금 신학적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아, 그 건물은 여러분 200년 후면 또 그 건물 자체도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 믿음, 믿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대롱대롱 매달면서 주님만 날 죽겠다고 주님만이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는 것도 결실 자세, 가정예배하는 그 자세, 구역예배하는 그 자세, 주일날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사일이 막 날아다녀도 독하게 예배드리러 온 우리 독한 장수회원들 할렐루야. 이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생성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붙잡는 겁니다. 능동성이라고 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동성은 뭐냐? 우리의 능동성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무능해야 돼요. 능력이시면 바빠. 능력이시면 고립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부르는 데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철저히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능동성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로나 기업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지금 읽어보라고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업 없고 컨트리뷰션 이 기업 없고 그 다음에 공로 없어요. 공로 메디트 공로가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적 부르심에 의해서 여기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로 반응하는 거 반응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적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야 돼. 없어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면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인 줄로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그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 4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코로나19 코로나 블루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382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 공연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불경기에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너무나 고맙고 소중하고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당할 길이 없어 이렇게 예물로 반응을 보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세금인 십일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신명기적 정신대로 가난자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레위인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재정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선교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농어촌에서 자녀 하나 고등학교 진학을 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굶주리는 결식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힘써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 위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랬던 아버지, 화재 사건 이후에 복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고자업자해 주시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때에 함께 살자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 혼자만 이 시기를 유용하여 모든 가격을 올려서 내 부만 축적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공동체적인 생각들을 없애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민족 공동체가 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 적은 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나가리라. 수동적으로 선물로 받은 믿음이지만 이제 능동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능력을 펼쳐나려 하지만 주역병교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